MBC 제공 서울 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는 16년 만에 다시 만난 청. 춘스타들은 가슴속에 묵혔던 이야기를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. 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0분 방송한 MBC TV 이 부작 다큐멘터리 성춘다큐 다시 22부 시청률은 3.1%를 기록했다. 지난 1일 방송한 1부는 3.2%였다. 전날 방송에서는 인기 시트콤 뉴논스톱 종영 후 16년 만에 열린 출연진 동창회에 참석한 이민우, 조인성의 이야기가 주로 그려졌다. 조인성은 뉴논스톱 때부터 지금까지 작품을 할 때마다 단두대 오르는 기분이고 지금도 무섭다 며 배우로서의 부담감을 고백했다. 1년 6개월 정도 활동을 중단 중인 이민우의 출연과 과거 뉴논스톱 하차에 대한 설명도 눈길을 끌었다. 그는 당시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혼자 오해를 시작해 하차를 결정했고 그 오해로 마지막 날도 녹화 끝나고 차갑게 나와버렸다.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. 2007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고 그 정다빈에 대한 그리움도 멤버들과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. 배우들은 정다빈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추억하며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좀 버티지 그랬냐 고 말해 시청자들까지 안타깝게 했다. 뉴논스톱은 시트콤이 흥행하던 시기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다. 또 이 작품을 통해 수많은 스타가 탄생했으며 지금은 모두 안정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 또는 인기 MC가 됐다. 그런 그들의 열정 넘치는 신인 시절을 다시 만나고 한층 성장한 그들의 목소리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 인상적이었다. 네이버 아이디 주디 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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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는 내가 동창회 하듯 아련했다. 젊은 날 열정적이었지만 미숙했고 겉으로는 웃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고민. 우리 나이 들어가는 모습과 닮은 것 같아 다들 친근하게 느껴졌다. 고 시청평을 남겼다. LISA@ENA.CO.KR 2018년 10월 9일 9시 36분 송고.